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아, 요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추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예,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두 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한 가족이 드시라고 이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어우, 근데 산삼인데요. 아유,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아유, 뭐 말도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추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이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드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이야, 참 문재인 감사받으려니까 무례하다. 이러, 야, 나 이제 미치겠다 진짜. 지가 왕인 줄 아는가 봐. 대단히 이제 무례하다 대단히 무례하지. 이랬잖아요. 제가 여기 그 문재인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문재인 누가 무례한가? 정말 이제 그 감사원이 무례한가? 아니면 이게 당신이 무례한가? 저는 문재인이요 이번에 감사를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세 곳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게 아주 무례하다. 세 명에 대해서 세 명. 이래 봅니다. 누구누구예요? 자, 첫째, 문재인. 유족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거죠. 아, 지금 유족. 이게 그렇지.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피눈물 흘리지. 자기는 이게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서 지금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전화나 서면이야. 메일을 다 보냈잖아요. 이걸 이게 대단히 무례하다고 아니 반송시켜버렸잖아요. 이 문재인의 행동은 저는 첫째는 이제 이거 유족에 아, 대해서 그렇지.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지금 이제 오늘요, 금요일이죠. 예. 오늘 그형 있잖아, 이대진. 이대진. 형이 이제 그 이대진의 형 이대진. 이분이 예. 오늘 고발했습니다, 문재인을. 감사원법의 51조 위반. 감사원법 51조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데 구조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감사원에서 이걸 활용을 안 했지.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구나. 이걸 이게 그 오늘 그 형님이 유족이 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누구? 문재인. 그다음에 박지원. 그다음에 서훈. 이게 다 고발 감사원의 감사를 다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에게 두목 보스가 거부하니까 우리도 감사원 조사 못 받겠다. 참. 이렇게 지금 세 명이 다 거부한 건데 이거는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긴 거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첫째 문재인의 그 행위 있잖아, 감사 거부. 이거는 유족들한테 대단히 무례하다. 대단히 무례하지.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세개 무례하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감사원은 이제 그 우리 헌법에 존재하는 최고 감찰 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직무상은 이제 독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자기가 이게 문재인이가 임명했잖아요. 문재인이 임명했잖아. 문재인이가 체제에 감사원장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이 최고 헌법의 감찰, 감사기관 감사원이 아니 이렇게 진실을 밝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는데 대단히 무례하다고 돌려보는 게 있죠. 이거는 이게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인 줄 알아.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최고 헌법의 감찰기관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히 본인이 원장을 임명해놓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아, 지가 이건 임명했으니까 무례하다고 그러나? 내가 무리지. 널 거기다 꽂았는데 네가 날 감사해 뭐 이거나? 뭐 어떻든 저는 상당히 그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그렇지. 이런 게 바로 무례한 행위입니다.
두 가지. 아, 실정법에 있구나. 어, 있죠. 감사 거부 1년 이하 징역. 예, 예. 이걸 따져야 되네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문재인의 그 안한무인한 감사 거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국민 전체에 대해서 아주 무리한 행위입니다. 그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YS 김영삼도요. 당에 조사 받았잖아요. 아, 그럼. 노태우 대통령도 받았잖아요. 아, 이명박 대통령도 받았고. 전부 이게 그 아니, 역대 대통령들도 감사하는 요구하면 이게 감사 받은 게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근데 본인이 뭔데? 아니, 본인이 뭐 지금 이게 법 위에 올라 있는 법 위입니까? 다 이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이게 그 의혹이 있으면 다 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은 알 권리, 알고 싶은 거죠. 아니, 그때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이 짧게 보면 보고받고부터 3시간 있었고, 길게 보면 이게 36시간 동안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때 뭐 했냐? 그때 너 밤에 뭐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받고 이게 뭐 했는지 그 궁금하잖아요. 온 국민이 다 이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그 감사 돌려보내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런 행위다. 그리고 선출된 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그럼요. 예? 그 대한민국 저 대통령도 선출된 공무원이야. 근데 왜 감사를 안 받으려고 그랬지가?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포함해가 박지원, 서훈, 서훈이 전부 이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상당히 그 저는 세 가지로 유족들, 그다음에 국가기관하는 감사원. 그다음에 국민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본인들이 무리한 이런 게 행위를 하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이번에 감사원은 이제 뭐 계속 조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강제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그냥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 의뢰한대 그렇지 문재인 포함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 감사에 문재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넣었어. 넣었죠. 네, 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검찰에 토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굳이 이게 무리하게 강제로 감사할 수는 없으니 뭐 저는 아까 1년 이하 있으니까 고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중간 감사 발표해서 검찰에 조사 필요성 이렇게 통보하면 예.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우리 이거 감사원의 2인자는 유병호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이분이 제가 옛날에 그 일대기 칭찬했잖아. 그, 예. 이분이 옛날에 그 제가 잡지 보니까 20쪽짜리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그 쭉 그려 있더라고 자료가요. 대단한 분이더만. 이분이 장관이 있어. 유병호 이분이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있대. 예, 감사할 때 뭐야? 송사리 피라미급 사건에 관심 갖지 마라. 최소한 이게 상어 고래 사냥을 해라. 이야. 송사리 피라미급 사건에 관심을 갖지 마라. 좋아. 최소한 이게 상어 이상 고래 사냥을 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소한 잡으려면 문재인, 박지원, 뭐 이재원, 이재명, 이재명, 문재인, 박지원 소원도 잡아야 돼. 뭐 이거는 이게 피라미 송사리급이긴 한데 문재인이 따라다니니까 따로 보면 네. 이런 게 그 항상 저음이 그래. 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많더만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 그 유명했잖아요. 바다 이야기 노무현 때. 이거 전부 이분이 다 감수했더만. 오, 책임자로 바다 이야기. 뭐 수련 옛날에 그 우리 무기 헬기로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직불금 사건 옛날에 유명 큰 사건이었죠. 이런 게 굵직굵직한 저 고래 상어는 이분이 다 잡아왔고. 고래잡이 전문이구만. 그럼요. 아, 좋아, 지금 이게 뭐 감사원에서 괜히 이게 뭐 9급공만 7급공만 송사리. 피라미 잡는다고 뛰는 분 없다. 아, 좋아요. 이러면서 쭉 그 걸어온 길을 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대로 감사원이 온갖 탈원전부터 역할을 송철호 사건부터 제대로 이게 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이제 좌파들이 완전히 감사원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감사원장 사무총장 고소하고 난리잖아. 그건 지들 조사하면 없애버린데. 저번에 검수완박 시켜놓고. 검수완박 하더니 이제 감사완박 한다고 감사원을 감사를 못하게 뭐 입법하자부터 쭉 넣잖아요. 그때 국회 왜 허가 없으면 감사 못하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지금 고소고발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문자 있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이게 엄청나게 터질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보기
이번에 그 서해 공무원 이 감사는 아무 법적으로 절차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네. 좌파들은 야, 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시작한다는 의결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에 연초에 올해는 어느 분야에 중점 감사한다든지 이런 게 큰 방향 큰 방향만 연초에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구체적인 사건 감사가 수십 수백 건이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일 감사위원회 합의제 거의 다 어떻게 착수할 때마다 그 의결합니까? 그럼 다 피해 나가게 안 돼 그거. 결과 보고서 발표할 때는 위원회 의결 거치지만 이렇게 안 하고 다 시작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무식한 소리 한 거예요. 무식한 소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 절차하자. 그러다 보면 이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 수석 있잖아. 이관섭.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니까 아니 절차하자 있나 없나 직속 기관에 가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가 뭡니까? 이랬더니 사무총장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개인적으로 국무회의 전에 보낸 걸 뉴스원에서 이걸 몰래 찍어가지고 뭐 마치 이게 뭐 청와대하고 감사원이 내통한 것처럼 무슨 말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사에. 이거는 언론 보도가 나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확인해볼 의무가 있고 거기 답을 준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또. 예. 그 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뒷거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좌파들이 완전히 어거지로 법률로서 감사 완박도 추진하고 그리고 이게 원장하고 참모총장 고소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감사원이 눈에 가시잖아. 대통령까지 감사하니까 이런 게 우리가 좌파들의 그 감사원 공덕에 저희가 논하면 안 되고 저는 이럴 때수록 이 감사원에 그렇지. 박수를 치지. 그럼 감사원 잘한다. 박수를 치지. 맞아. 항상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이게 감사원의 원흔입니다. 감사원이 발라야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감사원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소금이 없으면 이게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다 썩어버려 부패. 저는 감사원이 지금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 지금 상어 고래 사냥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수록 저희가 격려해주고 오늘 이제 박수를 치지도고 부당한 좌파들의 감사원 공격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맞아요. 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 고래 아니다 상어다 상어들 싹쓸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 하나 공감. 결론적으로 결론 예 결론 이제 고소했잖아 고소했잖아 예. 이게 저는 새로운 선례 판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감사 거부해도 법은 있었는데 처벌된 예가 없잖아. 이제 처벌을 만들어야지 이제 해야지 이원석 총장이 하는 거죠. 검찰에서 그렇지. 이원석 총장님 예.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사모하면 안 돼요. 예. 아무 이유 없이 이 문재인이나 그렇지. 박지원이나 서울이나 아무것도 아닌 게 감사를 다 마음대로 정단해서 거부하면 이러면 이게 밑에 공무원들도 뽐받으면 감사원이 죽습니다. 그렇지. 맞잖아요. 저는 이번에 고발한 거는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야 너 아무 이유도 없네.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거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좀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얼마 이게 처벌해가지고 좀 기강을 살려야 된다. 이걸 이게 이원석 총장이 그날 이게 고발한 걸 기존 선례에 따라 무시할 게 아니고 저는 제대로 이게 유족들이 피 끓는 절규로 지금 이게 그 고발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게 수사해달라.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드립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고래 사냥, 상어 사냥의 결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사 거부에 대한 문재인, 서훈, 박지원의 처벌로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 10월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30만 목사들아 일어나라. 25만 장로들이여 일어나라. 5200만 국민들은 다 일어나야 돼. 절대로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